먼저 본 영상은 프랑스 전투 경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도 프랑스전 경과에 대해서는 다룬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컨텐츠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프랑스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나에 대한 두 번째 순서로서 시점은 마침내 시작된 프랑스 침공 이후부터입니다. 이 시점부터 최종 항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헛발질만 해대는 프랑스의 문제점과 그 패배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의 프랑스 침공. 갑자기 공격당한 프랑스는 당시 세계 계층이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 수뇌부, 그리고 정치 지도자, 마지막으로는 일반 국민들이었습니다. 독일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호시탐탐 프랑스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는 중인데도 프랑스군 고위층에서는 과거에만 사로잡힌 꼰대 방식만을 고집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1차 대전에서 승리한 향수에 푹 젖어 있었던 프랑스군 수뇌부. 때문에 프랑스군 수뇌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1차 대전 때처럼 방어만 잘하고 있으면 결국엔 승리한다는 틀린 관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헛짓을 한 마지노선 건설도 1차 대전의 방어전 경험에 사로잡힌 수뇌부들의 생각 탓이었습니다. 다시는 1차 대전 때처럼 지긋지긋한 참호전은 안 한다. 철저한 방어를 위해 1차 대전과 같은 참호가 아닌 마지노선이 있으므로 독일은 우리 프랑스를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전장 환경은 이미 참호전에서 전차와 항공기를 이용하는 기동전으로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 수뇌부들의 이러한 전략적 식견부족, 공세적 개념부족, 그리고 안일함은 유럽 제1위의 육군국 프랑스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히틀러가 한수 위였습니다. 프랑스군 수뇌부가 꼰대 기지를 발휘하고 있을 때 독일에서는 새로운 기동전과 전격적 개념 도입을 허락하고 지원까지 해주는데 이것은 모두 아돌프 히틀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장파인 구데리안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롬멜을 그가 원하던 자리인 제7기갑사단장에 임명한 히틀러. 구드리안 장군이 저술한 전차를 주목하고 악퉁 펜저라는 책. 이 책은 프랑스에서도 출간되었으나 프랑스에서는 이것이 전혀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 내 단 한 사람, 샤를 드골은 앞으로의 전쟁은 기갑 및 기계화 부대 중심으로 발전될 것을 예상하며 기갑사단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군 수뇌부의 핵심이었던 패탱 원수 및 670대의 프랑스군 고위층들은 드골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당시 78세였던 패탱 원수는 이러한 새로운 생각을 수용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패탱은 드골에게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봐, 드골 대령. 전차와 항공기는 알려진 것처럼 전쟁의 조건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야. 프랑스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요새이고 빈틈없이 지키는 전선이야. 결국 드골은 자신의 꿈이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에서 성취되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당시 대령에 불과했던 드골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독일군을 막을 준비를 외롭게 하게 됩니다. 결국 1차 대전의 낡은 관념에만 사로잡힌 670대의 프랑스군 고위층 꼰대들은 프랑스 패전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막상 독일군이 침공하자 프랑스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도 모두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선전포고까지 했는데도 7개월간 계속된 가짜 전쟁 때문인지 정말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시각각 전선 상황이 악화되고 프랑스군이 연전연패하자 800만여 명의 파리 시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설마 파리까지 쳐들어오겠어? 라고 안심하며 파리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독일군이 눈앞까지 다가오자 한꺼번에 도시를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제3공화국 정부는 시민들의 공황상태를 억제시키고 국민들을 집결시켜 나치 독일에 저항할 힘도 그럴 의지도 없었습니다. 전광석화처럼 진격하는 구데리안, 롬멜, 그리고 호트. 전격전의 개념을 완벽히 숙지한 이들은 전격전과 기동포위전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는 무지한 프랑스 수뇌부들이 지휘하는 프랑스군이 막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정부의 선택지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정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최대한 저항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냥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페텐과 웨이강은 이미 인명손실이 너무 크고 영국군도 독일 상대가 안 된다며 휴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레노와 드골 등은 정부를 북아프리카나 영국으로 이전하여 저항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 친북파 인사들은 어차피 독일에 상대가 안 된다며 저항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데 프랑스 정치권은 좌파와 우파의 극심한 대립 때문에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질 못했습니다. 마침내 프랑스군의 마지막 방위선이 돌파되고 파리가 넘어갈 급박한 상황에 영국 수상 처칠은 파리에 프랑스군 본부를 방문합니다. 레노 수상과 날라디에 국방장관 등이 모인 가운데 처칠은 프랑스의 가물랭 청사령관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독일군의 측방을 공격할 것인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가물랭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프랑스군은 수적으로 열세하고 장비도 열세합니다. 그런데다가 전술까지 열세합니다. 따라서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공격 안 하겠습니다. 이 순간이 처칠 수상도 프랑스 방어를 포기하고 영국 방어나 충실하게 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프랑스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의 항전 의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항전 의지가 있었다면 비록 파리가 독일에게 점령될지라도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와 아직도 남아있었던 상당한 수의 해군과 공군을 이용하여 독일군에게 끝까지 저항할 능력이 프랑스에겐 있었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였습니다만 프랑스는 저항을 포기합니다. 프랑스의 공군이 활약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 육군이 독일군의 전격전에 연전연패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프랑스군 총사령관은 공군력을 사용하지 않는 무능함을 드러내었습니다. 독일 기갑부대와 처절한 격전을 벌이던 디골도 계속해서 공군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군이 항복하였을 때 프랑스 해군 및 공군에는 아직도 많은 전력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 공군은 1차 세계대전처럼 지루한 소모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충분한 전투기를 보유한 측이 최후 승자가 될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파리가 압락되고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 다수의 전투기를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 공군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독일 수중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재미있는 것은 독일에서는 프랑스 침공 후 전투가 폴란드 전역에서처럼 손쉴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독일군 사령관 중 한 명이었던 폰 레프는 프랑스 기습의 성공 가능성은 제로이다. 프랑스 전역은 폴란드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전투가 장기화되면서 1차 세계대전 때처럼 희생만 치를 게 분명하다 라고 예상합니다. 오죽하면 아돌프 히틀러조차도 생각하였던 것보다 영부 연합군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오히려 독일군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술책이 아닌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가물랭이 처칠에게 말한 것처럼 프랑스군의 병력과 장비가 열세한 것이 아니라 놀고 있는 해군과 공군 등 예비부대조차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는 군수뇌부의 전략, 전술 능력 부족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군이 전방에서 연장연패를 하며 독일 기갑부대에게 유린당하는 동안 프랑스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절박한 참여 의지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프랑스군 못지않게 프랑스 국민들도 싸울 의지가 약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시 전사 기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질풍처럼 밀려오는 독일군 기갑부대를 저지하기 위해 프랑스군이 교량에 교량 파괴용 폭약을 설치하자 프랑스 국민들은 폭파선을 절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군 침공로에 프랑스군이 방어를 위해 집결하면 일부 프랑스 국민들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장사가 방해된다며 당장 철수하라고 요구하였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파리까지 진격해오자 800여만 명의 파리 시민들은 한꺼번에 탈출하려고 몰려나왔고 이것은 프랑스군 병력 이동을 방해하여 작전 수행을 못하는 사태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프랑스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좌익 노동자들 가운데는
프랑스군의 항공기와 전차가 전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일부러 고장나도록 하여 전투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가 독일에게 점령된 이후 애국적인 레지스탕스가 조직되어 독일군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전투가 벌어진 1940년 6월에 이러한 애국적인 레지스탕스 활동이 많았다면 프랑스가 그렇게 쉽게 해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프랑스 전투가 벌어진 1940년 그리고 다음해인 1941년까지도 그 유명했던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활동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방관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지난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프랑스의 패전 원인은 독일군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략적 개념이 전혀 없었던 프랑스군 수뇌부와 국민들을 하나로 이끌지 못하고 이끌 의지도 없었던 프랑스 정치 지도자들, 전쟁에 대해 방관적 입장을 취했던 프랑스 국민들이란 3박자가 어우러지며 6주 만에 패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